지금까지 느껴졌던 이제 진짜 이 차가 달리면서 저에게 느낌을 주는 이제 승차감, 주행감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핸들링은 핸들링 차는 좋게 세팅을 좀 했다고 하거든요. 기아자동차 발표로는. 그래서 서스펜션도 한국에 맞게 최대한 조절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핸들링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날카롭다 정도는 아니지만 계속 언급을 하지만 이 소형 SUV의 급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울 정도의 핸들링 감각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약간 조금 무거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거 좀 더 가벼워도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이 차선 유지 장치 같은 것들이 켜졌을 때는 조금 이질감이 좀 심하게 될 정도로 이렇게 핸들을 좀 밀고 들어오거나 반대로 이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돌렸을 때 버틸려고 하는 힘이 좀 세요. 그러다 보니까 차 움직임에 있어서 핸들링을 좀 가했을 때 조금 이질감이 느껴지고 약간 무거운 감이 느껴지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크게 뭐 나쁘다 할 정도는 아닌데 예,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승차감은 조금은 소프트합니다. 차체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쩔 수 없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크기가 작고 그리고 앞뒤 차 바퀴와 바퀴 사이 휠 베이스가 짧으면 짧을수록 또 마찬가지로 충격을 흡수하거나 걸러낼 수 있는 게 적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점은 하나가 있죠. 이 셀토스가 휠 베이스가 좀 길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 조금 그런 면에서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건 간에 승차감은 조금 부드럽게 세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기아자동차의 승차감이 전체적으로 약간 부드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차인 뭐 현대자동차의 다른 차종과 비교를 하면 조금은 부드러운 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부드러우면 승차감이 좋다고 느낄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좀 안정감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는데 지난 K7 때도 그랬고 지금 이렇게 다음에 나온 이 셀토스도 그렇고 그 조율을 좀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프트한 승차감이 있으면서도 불안감이 없고 나름 괜찮게 서스펜션도 조율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진은 지금 1.6 가솔린 GDI 엔진 그리고 이제 똑같이 1.6 디젤 엔진이 들어가는데 엔진 소음이나 진동 물론 이제 가솔린 엔진이니까 지금 디젤 엔진이 아니다 보니까 진동적인 부분이나 소음적인 부분은 뭐 완벽하게 비교가 좀 어렵겠지만 지금 가솔린 부분에서는 오히려 제가 느끼기에는 아반떼 정도 수준? 예. 원래 사실 SUV가 소음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클 수가 밖에 없는 구조인데 소음이나 진동은 아반떼 차량의 수준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소음이나 진동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진 뭐 질감 같은 것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이 차를 지금 움직이는 데 있어서 힘이 전혀 부족하거나 하지 않고 아주 부드럽게 잘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드를 약간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약간 좀 더 예민하게 엔진의 힘이 나오면서 더더욱 좀 여유 있게 느껴질 수 있게끔 해서 엔진도 딱 알맞지 않나. 물론 이게 2.0 엔진이 들어간다면 더 좋겠지만 1.6 엔진으로도 제가 볼 땐 충분할 것 같고요. 지금 평균 연비가 지금 한 11 정도 나오거든요. 복합 연비가 한 10으로 원래 가솔린은 나오고 디젤은 17 정도까지도 나오던데 뭐 연비도 발표 수치보다도 좀 어느 정도 잘 나와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션은 이게 7단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코나에도 들어가고 엔진하고 다 똑같습니다. 미션도 다 똑같이 들어가는데 엔진과 함께 매칭도 좀 잘 된 것 같고요. 조화가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배기량이 뭐 큰 차가 아니니까 뭐 더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어쨌건 간에 지금 미션이 변속되거나 또 출발할 때도 그렇고 전혀 이질감 없이 아주 부드럽게 잘 변속되는 것 같고요. 변속의 타이밍도 좀 빠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엔진 브레이크 걸리는 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이 미션이 현대 미션으로 바뀌면서 문제라 할 건 아니지만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엔진 브레이크 성능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달리다가 미션을 내렸을 경우에 RPM, 엔진 변속 어느 정도 이상이면 더 이상 다운이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 이 셀토스 같은 경우는 다운을 시켜보니까 5000rpm 넘어가도 다운이 되네요. 그 이유가
뭐 들리는 얘기로는 엔진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미션이 다운된다 이랬었는데 지금 셀토스는 엔진 브레이크도 나쁘지 않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동 모드에서도 변속 타이밍도 반응도 빠르고요. 예, 굉장히 빠르네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던 승차감, 그다음 핸들링, 그리고 미션, 엔진, 뭐 전체적으로 파워트레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차가 주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 없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 차 급이나 가격을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면 그래도 훌륭한 수준 아닐까. 왜냐하면 이 차가 이제 아무래도 나오게 된 이유가 SUV, 소형 SUV가 워낙 인기인데 그 중에 지금 가장 인기인 게 또 지금 약간 이제 좀 이제 방어 태세이게 하겠지만 쌍용자동차 티볼리를 물리치고자 이렇게 현대하고 기아가 합작으로 해서 지금 SUV가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티볼리 타신 분들한테는 좀 안 좋게 들릴 수 있으시지만 비교가 안 됩니다. 예, 티볼리보다는 당연히 후에 나온 차고 예, 당연히 또 가격도 조금은 더 높으니까 당연한 거겠지만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예, 저도 티볼리를 시승을 다 해봤었지만 티볼리에 비해서는 굉장히 만족스럽기 때문에 예, 아마 많이들 타보시고 하신다고 하면 뭐 겉에 보이는 디자인이나 뭐 모션을 떠난다 할지라도 주행 성능으로만 봐도 티볼리보다는 좀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코나하고는 뭐 거의 비슷하니까 근데 코나보다는 조금 좀 더 서스펜션이 더 정돈이 잘 돼서 승차감은 좀 나은 것 같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라면 예, 요 당연히 뭐 신차고 그랬을 수도 있지만 소형 SUV 중에 만약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셀토스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선택하려고 하면 가격을 또 무시 못하죠. 지금 셀토스가 1900만원부터 시작해서 가솔린은 2400만원 그리고 디젤은 2600만원까지 있고 추가적으로 옵션을 넣으면 거기에 한 4,500만원 정도 더 추가가 됩니다. 그렇게 보면 2500에서 3000까지도 올라가게 되는데 트림이 좀 세 가지거든요. 근데 세 가지 중에 외형적으로 봤을 때 앞뒤 헤드라이트와 리어 램프의 디자인이라든지 또 점등되는 것들 이런 가지까지 고려를 하면 노블레스, 가장 위급인 노블레스는 선택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실내 옵션에서도 이런 보스 오디오를 포함해서 특히 내비게이션, 10.25인치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을 선택하려면 아무래도 노블레스 라인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까지 다 추가가 되면 2000만원 중후반까지 갈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떠나면서 생각할 수가 없죠. 사실은요. 구매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다 고려를 했을 때 조금 가격적인 부분이 약간 좀 걸리긴 하는데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셀토스가 1등이 아닐까. 예. 그 가격적인 부분만 조금만 더 메리트가 있고 혜택이 있다 그러면 셀토스가 좀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까 외장도 좀 살펴보고 내부도 좀 살펴보고 옵션 그리고 또 주행 성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셀토스가 최대 강자일 것 같고요. 소형 SUV 중에는 그리고 만약에 구매를 고려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셀토스를 추천을 드리고 셀토스 중에 만약에 구입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조금 여유가 되신다 그러면은 당연히 노블레스 제일 고급 라인을 추천을 드리고 예, 옵션은 자기가 선택하기 나름이니까 그 정도로 수준을 선택하셔야 조금 더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셀토스의 노블레스 라인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여러 주행 거리라든지 또 그런 것들의 개인차에 따라서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